오디오 감독님 할 일이 없었겠는데? 혼자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어색하더라고. 이거 누가 찍는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아 이제 조금 일어나 볼까? 아 보자 오늘은 뭘 해먹지? 혼잣말 개소박도 있고 그러니까. 원래 사실 혼잣말 많이 하거든. 왜냐면 지문을 다 읽어주는 거지. 솔직히 지문을. 지금 넌 뭘 보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. 말이 없으니까.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. 되게 새롭다. 약간 현상 수배본 같은 사진 뭐죠?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. 볶음밥? 딱 봐도 저거는 아, 그제 김밥. 김... 어. 언니 김밥을 싸서 드세요? 어제도 사실 김밥 두 줄 싸먹었어. 오~ 어머, 잘하네. 오~ 야, 기가 막히게 한다. 왜냐면 한 방에 그냥 바로. 밥을 뭉쳐서 김을 갖고 오는 저 노아 봤어? 저기 김 한국에서 나는. 김밥 발도 없이 그냥 손으로 그냥 확 싸버리네. 진짜 고수시다. 김밥 싸는 거 어려운데. 야, 이 집 가자, 이 집 가자, 이 집에서 오프닝 하자. 네, 너무 맛있겠다. 야,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기는 했죠, 뭐.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. 해가지고 탄광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하숙을 하셨는데,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언니랑 같이 병원에 간 거예요. 그래서 저 혼자 남아가지고 감자 같은 거 볶아서 밥 차려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아저씨들한테 초등학교도 안 돼요. 저 떡볶이도 만들어서 팔고 그랬어요. 제가 문방구 했거든요. 아 언제? 이제 두 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거 이제 그 애들 키운다고 받은 걸로 초등학교 후문 앞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 한 거야. 네, 문방구를 했는데 하숙도 하고 그 탄광촌 이제 외부에서 온 아저씨들 하숙도 치고 엄마가 엄청 고생했구나. 그럼 우리 엄마 이렇게 저 노가다 그 뭐야 질통지고 막 이런 거 옛날에 탄 나르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 그 조그만 사람이 아이고 대단하시다.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. 뭐 하는 거예요? 딱 아니, 저 김밥에 원래는 보통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먹잖아. 근데 낙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파스타를 하는 거야. 낙지 파스타. 언니! 와, 이 집 가자! 대박이다! 소리! 소리! 미쳤다, 미쳤다. 어머, 파스타면 저거 넓적한 거! 저거 식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파스타 면이 저거밖에 없어. 이태리 식당에 있는 거, 어머, 어머. 아니, 저거 식당에만 있는 재료 아니에요? 날치알? 날치알도 그 냉동 날치알 굽는 게 항상 있어, 지금. 요리 잘하네. 어떡해. 나 저런 거 너무 좋아해. 김치통 저대로 나와 있는 거 나 너무 좋아해. 거기다가 어울리지 않게 올리브 또 곁들여. 세상에 나 너무 많이 만들. 파스타와 김밥. 아침에. 어떡해 배고파. 맛있겠다. 아, 배고파.
미라나 말 좀 해. 난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썹만. 잘 됐네. 뭐 이렇게라도 한마디 해봐. 저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. 아까 그 인터뷰고. 저 무김치냐? 저 총각김치. 아,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? 저 오늘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. 뭐지? 일어났어? 엄청 더워? 네, 일단 텐트를 다 가져갈 거니까 필 때 도와줘야 돼. 참고로 이제 캠핑 매니아예요. 우리 라빌하시면. 가을부터 해가지고 거의 캠핑을 못 나갔어요. 그래서 아마 텐트들이 아마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텐트 아기들을 숨쉬게 한번 이제 펼쳐놔 주자. 너무 오래 접혀 있었다. 그래서 친구가 이제 캠핑장에 가 있거든요. 그래서 캠핑을 하는 중인데 힘도 빌려야지. 걔 힘 세거든요. 이게 다 캠핑 오픈인가? 야, 프로인데요? 아니, 사나긴 이런 거 같아. 야, 몇 개를 가져가냐? 와. 야, 뭐 하냐? 와. 저게 운동이야, 나는. 운동 안 하잖아. 땀방이야 이거는? 소소한 장비들 있는. 소소해. 오늘 뭐 텐트 팔러 나가니? 어? 아이디어 왔다. 정자면 아니에요. 첫마디다, 첫마디. 첫마디 했어. 처음으로 소리 났어. 진짜 눈이 왜 또 다쳐. 아이고, 다쳤어. 눈이 아픈가 봐. 말랐어. 너무 말랐어. 아니, 애들이 다 말랐더라고. 많이 힘든다. 정말 문화 충격이다. 아, 매력쟁이야, 매력쟁이. 아, 미치겠다. 아니, 저게 한 곡화 끝난 줄 알았는데 두 곡씩 하더라고. 아니, 옷은 안 갈아입어. 아직 갈아입은 거야. 갈아입고. 야, 씻었어. 미니멀. 야, 머리 감았잖아. 아, 전 땀 흘리신 줄 알았어. 세윤이 오늘 큰 실수하네. 야, 우리 집에 에어컨 있어. 야, 옷 싹 갈아입고 얼굴도 죄송합니다. 비비 바른 거 안 느껴지냐? 비비 바른 거 안 느껴져? 아, 원래 예쁘셨... 아까는 약간 송장 같았잖아. 지금은 그래도 배가 사람 맞구만. 있어. 그래. 모든 희노애락이 지금 저 모니터 안에 있어.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? 이렇게 눈물이 난데 왜 나 So beautiful, beautiful 약간 사생님인데 어머, 다리 넣어줬네. 합성해주면 안 돼, 옆에 이렇게.
플레이와 가사를? 와. 노래를 다 한다고? 플레이리스트야? 그러니까 미라 언니가 제일 젊게 살고 있네. 아예 이제 101 딱 해놓고 이제 전곡 듣게 하거나. 하나도 모르는데. 야, 대단하다. 언니 왔다. 나왔다. 오. 아, 뭐야? 아니, 뭐야? 애기들도 왔네? 아니, 이 오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셨나봐요? 아니, 지금 캠핑장에서 볼 수 없는 이 화장들은 뭐예요? 저희 항상 이러잖아요. 난 이러고 왔는데. 7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. 저도 저희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아빠랑 뭐 같이 가고 이러는 거가 힘들어가지고 저도 혼자 애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죠. 원래는 이제 모자 모녀 캠핑방이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동호회. 한 분은 당근 이유, 한 분은 바람난 감자라고, 한 분은 어떡하죠라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근우엠이거든요. 아, 근데 되게 특이하게 미란이 그 캠핑 한번 따라갔었는데 다들 이름을 모르더라고. 본명을 몰라. 다 닉네임으로 부르니까. 그것도 괜찮다. 그래서 거기 갔는데, 자, 근호에미가 이걸 좀 하시고, 당근 이유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되겠어요. 에미야!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엄청 크네? 면이지? 네, 면이에요. 아니, 이게 넓어서. 확장감이 좋아요. 몇 메타요? 3m, 3m? 이게 280에 280에서. 280에 280. 제가 주먹만 안 해. 면은 너무 무거워가지고. 언니 근데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. 언니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. 언니 한 손으로 들 수 있어. 내가? 한 손으로. 우리가. 내가 한 손으로? 한 손으로 들 수 있어. 뭐해. 한 손으로 들 수 있어. 마. 오늘 저거 꺼냈는데도 애 세 번 나왔어. 여유로운 웃음. 미란 언니랑은요 좀 오래됐어요. 그 미란 언니 아들 근우가 초등학교 때 그땐 언니가 배우인 줄을 몰랐어요. 언니가 나 배우야 그래서 저희들이 언니가 배우면 우리도 배우야. 근데 언니가 배우라고 해도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아니 배우처럼 뭐 대해준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엄마 캠퍼처럼 대해주고 그냥 늘 함께 그렇게 했어요. 편하게. 언니가 배우면 나도 배우야. 나 몰랐을 제일 때. 제일 많이 하는 거죠. 근데 또 그게 언니의 가장 큰 무기이면서 네. 매력인 것 같아. 언니 얘는 못 만드는데. 하나씩. 큰 거부터 필까? 우리 1m부터 찍힐까? 그럴까? 나 자신 있는 거. 나 자신 있는 거. 나 자신 있는 거. 이거 만지게 되는 거. 이거 얘는 무슨 죄야? 재밌게 놀아, 재밌게 놀아. 야, 되게 재밌게 노네. 시간 잰다. 시간 잰. 2차 텐트 어떻게? 나 여기서 쳐. 야, 되게 재밌게 노네. 야, 이런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아. 말없이 텐트 만진. 엄마들이 텐트 치고 있는. 혼자서 막 뚝딱뚝딱 하시는 거. 저런 거 되게 잘해. 멋있어. 김밥만 잘 마는 게 아니었어. 야. 이건 같이 칩시다. 셋이 얼른 뚝딱 할까? 셋이 하나씩? 나는 숄더백 메고 갈게. 나는 그럼 이 명품백 멜게. 되게 보스턴백 메듯이 가볍게. 되게 가볍게 메고 오네. 근데 텐트를 왜 다 치는 거야? 말리려고. 정비하는 거야.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펴줘야 애들이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날 좋은 날 나가서 저걸 펴줘야. 세상에 저렇게 텐트를 뚝딱. 어이구야. 다 미란이 거야! 야, 내 친구 부자지!
집이 몇 채가 있는지 몰라요. 우리 저를 수영장으로 수영장으로 가자. 아 이거 아, 나 옷도 안 갖고 왔는데 말려야지. 너무 덥다. 어 뭐야 오늘도 아니 쿨에 있더라고. 다 마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을 가지고 들어가자. 아우 시원하네. 아! 아유 아유 무릎이야 아유 무릎이야. 어 근데 정말 시원하고 행복해 보여. 아우 시원해. 못 일어나는데. 언니 나도 나도 해줘요. 뭘? 언니가 여기 해주고 나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지. 어,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. 어 가능할 거야. 내가 나 좀 더 뒤로 와야 돼. 그리고 봐. 내가 할게 이제. 언니 떨려요? 떨려? 안 떨려? 아유 쉽지도 않아. 가자. 하나 둘 제발. 아! 어! 아! 어! 하나 둘셋 아예 잠수하셨어. 놀 줄 아시네 물 속에서. 안가라 앉아. 아, 미란 언니가 되게 연약하네. 연약해 보이지 저기 있으니까. 너무 연약하다. 사실 아이고 아이고 마구 휘둘리고 계시는데요. 우리 혹시 캠핑 가게 되면 당근이유님은 꼭 줘. 한번 매실게요. 당근이유님 어 너무 아우 당근이유님 참 마음에 든다. 괴려게 괴려. 왜 이렇게 힘들어?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나 봐. 언니 결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기술로 하는 거지. 애는 그냥 나? 애는 그냥 나? 옷이 없어서 이게 촉촉해가지고. 아우 저를 또 언제 걷어가지고 하나. 아, 제 고기야. 아 진짜 무서워. 모듬이냐? 목살 두근 삼겹살 두근. 아 맛있겠다. 주말에는 선물이야. 저기 안에 또 있더만. 언니 이거 그때 그 고기예요. 한 장씩 먹는 고기. 누가 고기를 잘라 먹는다고 했어. 일단 언니가 유행시켜서 우린 아니, 더 이상 잘라 먹지 않고 있어. 목살 말고 삼겹살 같은 거는 이렇게 기니까. 근데 목살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실 거야. 이제 보시는 분들은. 아니 내가 가르쳐줬어. 삼겹살을 이렇게 구운 다음에 자르더라고. 한 줄로 그냥. 어 그래서 줄로 해서 돌돌 이렇게 김치에 말아서 먹어야 된다. 아, 근데 얘가 목살을 얇게 썰어 온 거야. 그래서 차돌박이처럼 그 정도 얇은 건 아닌데, 아우, 배고파. 아, 저거를 이렇게 싸서 먹게. 야, 배고프다, 야, 배고프다. 안 자르고. 야, 우리도 뭐 좀 먹자. 네, 아, 이거 빨리 보고 우리 나가서 뭐 좀 먹자. 배가 확 고프다. 깔맞춤 한 거 같아. 그거 보면 소고기 국물이 쏙. 숟가락 줘봐, 숟가락. 소리만 들으면 소고기 같아요, 언니. 한없이 들어가요, 언니. 아, 저기 아이스 고기. 아이스 고기가 저기 냉장고에 있어. 아, 소리 좀 막혀주세요. 되게 맛있게 먹는다. 어. 언니 이제 어떻게 먹냐면 언니 여기 고기를요 여기다가 네. 얹어가지고 언니 혓바닥 잴 수도 있어. 소금에다가 언니 그거 와사비 네, 후추랑 와사비 소금이야. 뭐 여기 와사비를 좀 얹고 이 할라피뇨랑 또 언니 취향껏 김치니까 이 정도 염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몸을 배워라는 거지. 어, 난 이렇게 고기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너무 좋더라. 너무 맛있겠다. 아~ 너무 많이 먹었어. 야, 저런 장소에서 먹으면 또 맛있어. 네, 수영했고. 이미. 어, 저 아이디어다. 목살을 저렇게 얇게 썰어 오는 거 저거 괜찮다. 네. 말아가지고.